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슬렌더리나 ED 버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슬렌더리나는 미친 할머니 그래니의 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임에서는 그 그래니의 젊은 시절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비가 와서 급하게 집을 가는 와중에 한 오래된 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관심이 생겨서 어 깜짝아! 들어가다가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열쇠 하나 먹었고요. 아 놀랬네. 아 이런 집에 근데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 뭐가 있는 건가? 이 통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일단 집에 들어갈게요. 와 집도 열쇠 써야 들어갈 수 있네. 이게 개죠? 그린이 딸 슬렌더리나. 일단 보이는 곳은 다 들어가 봐야겠다. 오케이 열쇠 하나. 어 이런데 별거 없고. 아 막힌 곳이네. 뚫린 길인 줄 알았는데. 보이는 건 다 클릭하면서 가볼게요. 와 피 묻어있는 것 봐. 아! 아 놀래라. 고양이네 고양이. 아! 아 잠겨있네. 열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아니 무슨 집에 함정이 있어. 이 와중에 진짜 신기한 건 이런 고난과 역경. 야! 이 와중에 하트는 한 칸도 안 달았어. 내 미래니? 아니지. 어 망치 얻었다. 오케이. 어? 어라? 헐 대박. 아 어 여기도 인형이 있네. 숫자 2를 얻었어요. 아마 금고가 있는 거겠죠? 왜 항상 공포게 어 뭐야. 아 또 맞았어 씨. 근데 하트는 왜 안 달지?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 봅시다. 여긴 어디지? 약간 지하실 같은 느낌도 나고. 아 여기 아까 거긴가 보다. 막혀있던데. 오케이 뚫었죠.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켜줘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구만. 제 생각엔 제가 난이도를 가장 쉬운 걸로 해서 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러지마 제발. 난 널 보고 있어. 아 그랜이 할 때도 인형이 문제더만 지금도 인형이 문제네. 이쪽으로 갑시다. 오케이 열쇠 사용했다. 아 여깄네. 아 퓨즈 꽂아줘야 돼? 퓨즈를 찾아야겠구만. 퓨즈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퓨즈를 찾아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긴 처음 오는 곳이죠? 이게 뭐지? 금고비밀번호인가? 일단 금고비밀번호 3개를 모았거든요. 가운데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아까 왔던 데다. 고양이한테 맞은데. 아 여기에 열쇠를 안 썼었구나 지금까지. 자 미친 할머니죠 이거. 미친 할머니 어렸을 적. 어! 아 여기구나! 오케이 2, 4, 7, 5 나이스 퓨즈 얻었다. 어 여기 그리고 스위치도 있네. 이거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미쳤나벼. 내 생각에는 할머니보다 저 딸 슬렌더리나가 더 능력이 사기야 진짜. 저 순간이동 능력 저게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 자 퓨즈 꽂아주고 돌아가요. 엘리베이터 탑시다. 여기다 여기다 타! 아 저 내려왔어. 야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멍충아. 왜 더 내려온 거야. 더 내려오면 어떡해. 아 저기 뭐 돌로 막혀있네요. 이건 뭐지? 아
아, 못 가네? 그건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가? 저게 꽂아둘 만한. 아, 실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무가 아니네요. 좋아, 실로 저거를. 실로 되나? 실은 안 될 것 같은데. 잉? 아! 이 뜻이었구나! 오케이. 나이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는 거네. 어, 이거 머리 좋다. 좋았어. 잠겨져 있고, 여긴 열려 있겠죠? 와, 이대로 그냥 나가면 좋을 텐데. 못 나가는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방금 박쥐가 있었잖아요. 슬렌더 리나의 아빠는 뱀파이어입니다. 신기하죠? 박자에 맞춰야겠군. 아! 야, 박자 맞췄잖아! 이건 반칙 아니냐? 아! 야, 그만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됐어. 집안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니 게임 제작자님의 모든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모든 게임을 두 번씩 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건 인형은 뭐지? 오케이. 가자. 돌아서 저 오른쪽에 가야겠다.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어, 아, 내려가는구나. 사다리를 가져간. 야, 하지마! 하지마! 잠겨져 있잖아, 임마! 한 대 칠까? 어떡하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다행이다. 아, 눌러. 이렇게 우유 좀 먹어야지, 임마. 아, 여기를 풀만한 걸 또 찾아야 되네요. 어, 여기 열쇠 있다. 아, 얘 몸에 열쇠가 있었네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서 저곳을 갈 수 있을 만한 것을 또 찾아야 된 건데, 이건 뭐지? 어, 뭐야? 아! 이거구나. 내가 누르면 뭔가 켜지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뭔가 켜지네요. 이거 뭐지? 어, 전혀 모르겠는데. 어디서 힌트가 있었던 건가? 알겠다. 뻑큐. 아니네.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서 힌트를 얻어오도록 하죠. 아, 이게 힌트구나! 저 점! 이 점이 힌트네, 이게. 3, 4, 8, 9. 3, 4, 8, 9. 3, 4, 8, 9. 아, 베리 멋짐. 나이스. 열쇠 먹어주고요. 가도록 합시다. 이 열쇠가 저기 오른쪽 열쇠겠죠? 오케이. 아. 야, 꼭 이렇게 안 보여줬어. 나 저기 안 갈라 했어. 꼭 그렇게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여줘야 후속이 후련하니? 아, 여기도 잠겨져 있네. 열쇠를 어디서 놓쳤지, 내가? 내가 어디서 놓쳤지? 설마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강하니까. 아, 아니구만. 사망할 뻔했어요. 어? 아, 여기 있었구나. 이 안에 들어있었네요. 좋아. 파이프? 이 파이프로 뭘 할 수 있는 건가? 아, 이렇게. 아, 그냥 다시 푸시고. 오, 머리 좋다, 얘. 저였으면 방금 죽었어요. 어, 아, 다행이다. 아, 이 게임 주인공은 똑똑해서 다행이에요. 으잉? 이거 휘두를 수 있다! 우와, 이걸로 이제 슬렌더 리나를 잡는 거죠, 이걸로. 다 죽었어, 이씨.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 아, 그쪽, 님은 안 돼요! 아, 님은 안 돼요! 왜 님이 나와요? 오케이, 아, 좋아요. 어, 내가 그, 미친 할머니에서 죽이지 못했던
그 미친 할머니를 여기서 죽이는구만. 몽둥이로 석궁으로 그렇게 써도 안 죽었던 그 할머니가. 좋아. 제가 난이도가 이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여자가 있네? 저기요. 아 맞다, 이 얘네들은 사람들 납치하잖아. 그 납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도와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알리시카예요. 저를 제발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당신 혹시 똥 쌌습니까? 저기 이거 뭐죠? 아 라이터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초면에 죄송합니다. 흰색깔 똥 싸신 줄 알았어요. 갑시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또 이곳 지리는 빠삭하거든요. 제가 자 이쪽 길이에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돌아오세요. 아아 아, 망했다. 막혔어요. 이거 어떡하죠? 어 설마 불 붙이면 이거 터지나? 아니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우리. 이곳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라이터를 어딘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님도 생각이란 걸 좀 같이 해줘요. 저도 갇힌 입장이니까요.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저도 여기 갇혔다고요.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구나. 아 님이 여기 있었군요. 아 그럼 여기네요. 갑시다. 좋아요. 아 돌벽이 약하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터뜨릴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평화로운 오후. 개미집이 있었다. 어? 아 개미집이 아니구나. 아 여기가 거기였어요. 아 탈출했다. 와우 와우 와우. 뭐야 왜 확대되지? 뭐 있나? 아직 슬렌더리나는 제가 못 찍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슬렌더리나 아직 살아있네. 저 여자랑 뽀뽀는 했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 않나? 거기서 뽀뽀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아이 궁금하게. 아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슬렌더리나 2D 버전이었는데 어 2D 버전 치고도 굉장히 무서워서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잇.